제가 그 제작진을 통해서 팩스 한 장을 좀 받았어요. 박은혜 씨께서 오늘 그 출연하신다고 해서 남편분께서 네. 특별한 이제 내조와 부탁의 말씀을 저희 강심장에게 제작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각종 에피소드를 정리해 주셨고요. 요청을 한 3개 정도 적으셨네요.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시청자분께 공개를 하기 이게 예. 진짜 진짜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너무 정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남편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용 설명서가 도착을 했어요. 우리 은혜 박은혜 사용 설명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성장 과정에 대한 그 어린 시절 사진 공개부터 시작해서 예.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면 미모, 성형 안 한 자연 미인이다를 좀 어필을 많이 해달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뷰티 프로그램, MC 프로그램 홍보까지도 부탁한다 라고 예. 남편분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그 사진 공개하는 거 사진이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있어요. 남편분이 직접 찍어서 스캔까지 해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대단한.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직접. 와. 너무나 이뻐. 초등학교. 예. 고등학교. 예.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예. 현재입니다. 와. 자연이 많이 있어. 사실 보통 여성 연예인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덜컹거리셔가지고 덜컹덜컹 갑자기 변하는 분들도 계세요. 갑자기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이구.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후배가 아게 주세요. 어색하게 어색하게. 야, 니네들 진짜 어색하게 웃기는구나. 아, 둘이 콤비야. 아니, 저 사진 중에 남편분이 네. 가장 좋아하시는 사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첫 번째 사진. 제일 좋아하는 사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지금 너덜너덜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 매일 봐서? 예, 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막. 원래 제가 말을 좀 재미없게 하니까 네. 강심장 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계속 네. 반대를 했었어요. 예. 나가지 말라고. 네, 예. 근데 이번에도 막 그러다가 그러면 자기가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고 예. 회사에서 일어나고 다 써가지고. 예. 그러면은 그냥 박은혜 씨 오지 말고 남편분이 치러가. 남편분이 와서 우리 와이프는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네, 너무 사랑하니까. 네. 아니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저 뭐 깨알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박은혜 씨 남편분이 오늘 출연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집에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저는 너무 부러운 게 아기 예. 때 사진을 남편이 너무 예뻐하면서 예. 그게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은 저희 집에 이제 결혼 때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제 정말 전성기거든요. 예뻤어요. 저는 드레스를 먼저 맞춰놓고 몸을 거기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늘 그 사진을 뭘 끊으면 일단 봐요. 예.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이 아이는 어디 갔냐. 이 아이는 결혼식 이후에 본 적이 없다면서. 예. 꼭 행복해요. 세 번째 은혜를 보지 마세요. 캐릭터 구축. 그러니까 캐릭터 구축을 위해서 남편분이 적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뭐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진행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듣고 보고 막 앞에서 보고 그런데 혹시 제가 얘기할 때 귓속말을 하거나 이런 제 욕을 하는 것 같고. 약간 네, 비웃는 것 같고 네. 제가 작년에 시상식에서 상을 탔는데 네. 수상 소감 얘기하는데 앞에서 어떤 연기자분들이 귓속말 하면서 웃는데 꼭 제 수상 소감을 비웃는 것 같아요. 아, 걱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은혜 씨 얘기하는데 귓속말 하시면 안 돼요. 귓속말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막 집중해서 심각하게 듣고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서 네. 저를 좀 앞에서 집중해서 안 보셨으면 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디를 보고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할까요? 옆에 계신 세븐 씨도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좀 더 부담이 덜 하세요? 네, 세븐 워낙 친해서 예, 좀 안 보면 또 이상하고 그럼 볼 뿐과 안 볼 뿐을 제가 그냥 잡아놓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는데 왜? 저는 어떻게 해요? 봐요. 보지 마세요. 쌤 보지 마세요. 쌤 네. 어렵기 때문에 안 봐주시는.